안동 데일리 조춘열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동 데일리의 조춘열 기자입니다. 대표이기도 하죠. 자, 아까 우리 앞전에 좋은 그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저는 지금 51입니다. 72년생 GT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회를 살면서 각자 위치, 그 다음에 각자 하는 역할, 그리고 나이에 맞게끔 행동을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는 20대, 30대는 30대. 근데 요즘 젊은 20대, 30대 보면 패기가 없어요. 패기가. 그리고 그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국가 국민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거꾸로 지금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지어는 지금 보니까 여야가 지금 우리 국민을 아예 그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관련된 자들을 그리고 권력 찬탈을 위해서 싸우는 걸 봐서 제가 야 이거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저히 못 찾겠다 이거. 네, 그래서 새로운 정당, 새로운 그 우리 세력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요. 자,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죠. 많이. 왜 제가 지금 부정선거 지금 제가 전담으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해도 지금 조용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도를 통해가지고, 뭐, 제가 기사로도 썼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속속 비밀투표 침해까지 이제 완전히 확인된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앞에 있는 채널A, 오른쪽에 있는 조선일보, 네도라는 이 언론사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995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 투표를 할 때 그 등재번호 아시죠, 여러분? 우편물이 오면은 그 제가 저 개인의 번호, 그게 등재번호인데 투표소에 가서 이제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이제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도 아날로그식이었어요. 그때는 아날로그식으로 그 투표용지하고 그 다음에 그 투표용지 확인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표, 그 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표 혹은 그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전표 같은 건데요. 전표 한 장은 주고 한 장은 보관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등재번호를 그 일련번호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재번호를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봉인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어. 이거는 법원의 명령 없이는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탄자니아의 그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에서 이거 비밀선거 원칙이 침해된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가지고 UN에 참가해서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자, 거기서 결론이 뭐냐? 자, 혹여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련번호하고 등재번호가 연결되어 있는 그 번호.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그 봉인했지만 봉인만 열면은 누가 누구를 투표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요렇게 그 탄자니아에서 실제로 이것을 열어보지도 않았지만은 유엔에서 결론을 자, 열어보지 않은 거와 상관없이 투표의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재번호 기록하는 것은 없애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졸업을 냈어요. 비밀투표 침해라고 해가지고 거기 등재번호 기록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0년도에 거꾸로 이 아시아에 이 선진화된 대한민국에서 IT 기술을 앞세워가지고 전자계산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지털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투표의 익명성, 이게 투표의 익명성 어디에 나오느냐? 이거는 공직선거법 제146조 3항에 투표함에 있어서 어떠한 개인을 알 수 있는 기호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바로 비밀선거거든요. 이게 헌법으로 보면은 헌법 제41조에 투표는 우리 자유민주 국가의 투표는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원천무효.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원천무효예요. 이거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4월 4.19니까 그죠? 4월 19일 4.19 혁명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 자긍심이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자긍심.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 당시 젊은이들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뭐 이거 옛날 같으면은 지식인들이죠. 젊지만은 자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런데 지금 2022년 지금 현재는 어떠하냐? 넋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언론사가 조용히 있다보고 있어요. 저는 이거 진짜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치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았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 MBC, KBS 이런 언론사 다니는 직원들, 임직원들, 대표들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할 때가 바로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우리가 감사원, 국회, 국정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한국의 2020년도에 8월 달에 생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까지 의뢰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이 불법 침해,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 비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버에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여러분들 컴퓨터 전공자들은만 그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파일하고요. 그 다음 로그 파일이라고 있어요. 로그 파일. 이거는 그 로직으로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런 그 기록들은 원천적으로 이게 그 장애인 시 복구를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이 안에 있는 우리가 뭐 아무리 그 저장하고 주고받았던 내용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지우지만은 이걸 포렌식을 통하면은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자, 로그 파일인데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라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가장 보안이 철저한 오라클 시스템을 쓰고 있는 이 그 선관위가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안에 가장 그 정확하게 장애 복구를 대비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정보? 개인 여러분들의 자, 실원 정보, 그리고 사전 투표했을 때 사전 투표 용지 일련번호 요거를 같이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 투표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신 그 투표지 그걸 봐가지고 투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표를 진행하면서 이 개표 분류기를 지나가면서 이 투표 용지를 스캔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투표한 게 있죠? 그럼 이게 비밀선거 원칙 침해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의식을 받고 지금 안동대리라는 작지만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허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런가? 자 이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금 더 진통을 겪어야 된다. 그렇죠? 반드시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왜 그러냐? 이태원 참사도 보셨지만은 우리가 고생고생해야 그 값어치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 진짜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 탄생할 때도 고통 속에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 중공
러시아, 북한이 한 그 전쟁 집단이 됐죠. 그 반대측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양상에 지금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대립이 아니라 그 이제 국가, 그러니까 범죄 집단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범죄 집단과 선과 악의 싸움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그런 상황이란 그런 그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지금 이태원 참사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작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나가셔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전파하시고 우리 우군을 만들고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야 정말 그 이 공동체가 대한민국 한반도가 이 다시 부활할 수 있고 정말 피를 깎는 이 고통으로 이 나라를 지켜낼 때 우리가 정말 주인정신 그리고 우리의 나라로 해서 나라를 재건하는 수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비밀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네.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옳소! 맞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하라. 해체하라. 빨갱이 새끼들은 죽이도 좋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안동데일리 조충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